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공기건 좋은 60발이 모여 한 경기가 완성되는데요. 한 발 한 발 표적을 향해 신중하게 쌓여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국가대표 사격선수의 꿈을 정조준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해중 사격부를 하고 있는 정수환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등병 삼각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총을 좋아했고 고모랑 사촌형도 사격을 하셨었고 그래가지고 한해중 사격부에 들어왔어요. 사격한 지가 이제 2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수도권 1학기 때 해봤으니까 잘 알죠? 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 풀면 선생님한테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오, 수환이 벌써 다 했어? 진짜 빠른데? 진짜? 와, 역시 수도권의 1등이야. 오, 수환이 잘 풀었어요. 맞았어요. 사격 연습은 학교 끝나자마자 7시까지예요. 자, 준비! 거쳐! 몸 자세 잘 잡고 아령 안 흔들리게 잘 들어줘. 아령 훈련은 처음에는 10초 들고 60초 들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그때 되면 이제 총이 잘 세워져요. 이번에 총 들자. 총으로 자세 연습하자. 남원 하늘중학교 사격부는 1976년 창단되었고 4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의 사격 금메달 양지인 선수가 남원 하늘중학교에서 사격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남중부 10m 공기건 총이요. 4.5mm 구형 사용하고요. 600점 만점인데 1학년 때는 540점을 쐈었는데 2학년 되고 주름점을 잘 볼 줄 아니까 560점까지 나왔었어요. 대회에서 개인 3등, 단체 1등 해봤어요. 자, 대회하고 똑같이 자 시사 15분 preparation and sighting time start. 표적을 앞에 두고는 조준점을 잘 보자. 그래야 10점이 잘 맞으니까 이 생각을 해요. 여기가 가늠자고요. 여기가 가늠새예요. 가늠자, 가늠새, 표적 일치하면 그게 정조준이라고요. 정조준이 되면 10점이 잘 나와요. 훈련 끝! 수고했어! 오늘도 힘냈으니까 맛있게 먹고 가자. 네. 여기 짬뽕 두 개하고 짜장면 일곱 개 주문 부탁드릴게요. 네. 어릴 때부터 국수를 좋아해가지고 가족들이 국수안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짬뽕은 해산물이 많고 건더기가 많아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 끝나고 사격이 인기가 많대. 니네 하기 잘했지, 사격? 네. 아, 그래? 오늘도 2학년 언니 사격한다고 왔는데. 사격은 급한 거보다 천천히 여유 있게 자기 거 해내야 되는 건데 수환이는 성격이 차분해가지고 정확한 정조준 할 때만 격발을 하는 그런 좋은 사격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소울푸드란 정조준입니다. 짬뽕 먹으면 집중도 잘 되고 든든해져서 좋아요.
맛있게 먹었어? 네. 우리 대회 때도 자기 목표 기록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해보자. 네. 파이팅! 파이팅! 오늘 실전인 것처럼 열심히 해보자. 네. 우리 대회에서 좋은 성적 내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긴장은 되는데 잘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삽조 선수 입장해 주세요. 대회에서는 총 풀고 10분간 자세 연습할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15분 동안 시사할 시간을 주고요. 1시간 15분 동안 60발 사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8명이 선발되거든요. 선발돼서 가는 게 파이널이에요.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30분간 스타트. 사격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총이 계속 흔들릴 때랑 격발이 잘 안 될 때요. 그럴 때는 그 전에 했던 걸 생각하자, 몸을 조금씩 풀면서 하자 이 생각을 해요. 저에게 사격이란 시험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시험은 점수가 늘어나고 사격은 엑스텐이 잘 맞아요. 시험지 세컨. 저희는 얼마든 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나 앞으로 사격 열심히 해서 지금 양지은 선수와 같은 꼭 훌륭한 선수가 되길 바랄게. 수아나 메달 따서 우리 밥 한번 싸야지. 남원 하늘중 화이팅! 앞으로의 목표는 양지은 선수처럼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미래의 국가대표 정수환을 기억해주세요.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나라 베트남. 같은 아시아권 나라지만 문화도 사회적 분위기도 한국과는 다른 베트남에 한국 학생들이 떴다. 글로벌 교육을 목표로 하는 경상북도 고등학생들이 베트남의 문화 교류는 물론이고 상호 협력 봉사에 나섰습니다. 그 활기 넘치는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막바지 더위로 힘든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인천공항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베트남으로 봉사활동을 떠날 예정인데요. 다들 표정이 예사롭지 않죠? 정말 제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마음으로 하고 오고 싶습니다. 해외 봉사도 새로움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되게 설레는 마음이에요. 잘해서 약간 느끼는 경험? 그런 것도 많으면 좋겠고 너무 일단 떨리는 것 같아요. 가깝고도 먼 나라 베트남. 아픈 역사와 이름난 휴양지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이곳으로 학생 봉사단이 출발하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획부터 사적 캠프까지 긴 여정 속 드디어 시작된 프로젝트. 어떻게 해서 준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서 봉사할 정신을 함양을 하고 또 우리의 훌륭한 경북 교육을 홍보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교류와 봉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게 될 학생들. 찾아간 곳은 베트남에서 한국어과로 이름나 있는 대남대학교입니다. 대남대학교에 문화교류를 하러 왔는데요. 한국 K-POP 무대도 선보여주고 한식이랑 K-드라마 그리고 K-POP에서 발표도 준비했어요. 한국 문화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K-POP. 베트남 학생들을 위해 한국 학생들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K-POP. 여기에서도 통한 것 같죠? 베트남 학생들도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 덕분에 문화 교류는 성공적입니다. 우리 두 나라의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가까우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유능한 인재들로 자라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 알리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한식도 빼놓을 순 없겠죠. 한국에서는 이런 떡볶이에 크림을 넣어서 인사이라든지 로제 떡볶이를 만들거나 중국의 마라 소스를 넣어 여러 표준 떡볶이를 만드는 것이 유행입니다. 김치부터 시작해 불고기와 매운 라면까지 한국 음식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발표 내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베트남 와서도 한국 음식을 먹어봤는데 뭐 약간 맛이 와전됐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설명드리고 K-푸드에 대해서 더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시아 지역 한류 열풍의 주역은 단연 K-드라마.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미소가 번집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눈부셨다. 나의 죽어서, 나의 좋지 않아서.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있어 K-드라마는 공부에 도움은 물론 문화 전도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여기 와서도 베트남 언니 오빠들에게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말해주면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문화 소개는 물론 교류 활동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한국 학생들. 걱정도 많았지만 언어로 이어지고 문화로 연결돼 서로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죠? 제가 하는 말 다 이해하시고 호응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엄청 좋은 추억 만들고 간 것 같아요. 베트남 학생분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즐겁고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음악, 드라마에 많이 배우게 됐어요. 나중에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또 있으면 좋겠어요. 생각도 국적도 다른 한국과 베트남 학생들.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한국 학생들. 하노이 명문사립고의 문화교류를 시작으로 드엉럼 고대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물론 베트남 현지 다양한 단체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드디어 찾아온 달콤한 휴식 시간. 하노이 시내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대남대학교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뉴는 모두가 좋아하는 한식. 그동안 미뤄뒀던 이야기를 하며 한식의 매력에 흠뻑 젖어드는 시간. 드라마예요. 네, 제가 태양의 후에 제일 좋아해요. 18번 봤어요. 18번. 네. 오랜만에 맛본 한국 음식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도 남는 건 사진뿐. 그들에게 있어 이 만남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국 사람들과 너무 잘하고 친절해서 뜨거운 이야기 했어요. 여기 계신 현지인 한국어학과 누나들이랑 먹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고 서로 얘기도 잘 통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 잘 통하고 언니들이랑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궁금한 것도 답해주고 하니까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한국 학생들. 숙소에 오자마자 또 뭔가를 시작하는데요. 헤어짐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는 법. 헤어짐의 아쉬움을 간직한 채 내일 있을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장야도 학생들을 위해 줄 비즈 팔찌랑 부채, 봉숭아 물들이기, 헤나 스티커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방문하게 될 하노이 장애 아동센터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한국에서는 늘 덤벙대던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이 챙기는 모습이 참 대견해 보이네요. 제가 만든 부채를 선물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부채를 부수면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걸 만든 걸 연습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일정 막바지에 이른 학생들, 아쉬운 마음에 손은 느려지고 실수는 계속되는데 그래도 즐거움이 넘치는 베트남 마지막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꼼꼼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밤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도시를 환하게 밝히는 불빛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선사하기도 하죠. 대구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깃든 이곳 경상감염공원에도 다채로운 밤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체험 재밌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공연도 너무 재밌었고 체험거리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경상도 관찰사와 떠나는 색다른 시간여행, 대구 문화유산 야행인데요. 400여 년 전 과거의 모습부터 다양한 체험거리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특별한 밤맞이를 떠나봅니다. 대구 도심에 자리한 경상감염공원은 초록빛 자연과 전통적인 건물이 어우러져 편히 쉬어가기 좋은 곳인데요. 과거엔 경상도 정치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 경상감염은요, 조선 후기 경상도를 다스리는 지방관청으로 지금으로 보면 도청 같은 역할을 한 기관입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1905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 이 사진 속의 건물은 경상감염의 중심 건물 선화당인데요. 지방행정장관격인 경상도 관찰사가 집무를 수행한 곳입니다. 이곳이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21년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국가의 보물이기도 하고 또 많은 소중한 문화재가 함께하는 이곳에서 오늘 밤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으면 조용했던 공원이 떠들썩해집니다. 과거로의 여행인 만큼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기로 했는데요. 보름달 같은 이 등불이 오늘 밤마실의 든든한 길동무입니다. 짠! 엄청 동그랗죠? 이제 이게 오늘 저의 문화재 야행 같이 걸을 때 저의 등불이 되어줄 겁니다. 같이 걸으려고요. 과거 경상감염의 풍속을 재현한 행사는 특히 외국인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죠. 경상감염 정문을 지켰던 수문장의 교대의식도 야행에 나선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전통 무예 시범과 다양한 그 시절 풍속들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400여 년을 거슬러 시간여행자가 된 기분입니다. 실제로 칼춤, 수건춤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거든요. 그 분위기에 완전 압도당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같이 계신 모든 시민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실제로 420여 년 전쯤에 이곳 경상감염에서 그런 의식들이 행해진 거잖아요. 잠깐이나마 지금 과거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궁중무용과 민속춤이 결합된 수건춤은 삶의 희로애락을 수건에 담아 다양한 춤 사위로 표현한 대구의 소중한 무형문화재입니다. 늦더위에 지친 시민들도 오늘만큼은 더위를 잊은 것 같죠? 밤을 밝히는 청사초롱과 과거의 시간이 펼쳐낸 야행의 매력에 모두 푹 빠져듭니다. 이렇게 등도 만들고 이 길을 걷고 또 한복 입은 분들 많이 보니까요. 지금이 2024년이 아니라 제가 타임머신 타고 완전 과거로 지금 와 있는 느낌이에요. 경상도 관찰사의 살림집이었던 징청각은 여러 차례의 화재로 소실됐다가 2000년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됐는데요. 고풍스러운 단청에 현대적인 이미지를 살린 미디어 아트가 징청각을 더욱 아름답게 밝힙니다. 사진에 담고 눈에 담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풍경입니다. 낮에 보는 단청도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밤이 돼서 그 미디어 아트가 내려앉은 단청도 진짜 멋있고 거기 좀 황홀함과 고풍스러움이 조금 더해진 것 같은 정말 눈호강 제대로 하고 갑니다. 시간대별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서 지루할 틈이 없었는데요. 모두 같은 마음이겠죠? 특히 저의 관심을 끈 건 조선 광대 공연이었습니다.
서민들의 놀이 문화가 변변치 않았던 시절, 저잣거리 광대놀이는 시름을 달래주던 가뭄의 단비였을 테죠. 네, 오늘 이곳에서 공연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제가 오늘 가을로 넘어가는 문턱인데 아직은 덥지만, 근데 이런 다채로운 공연들을 통해서 가족들과 피서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껴가지고 너무 좋고 유익한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야행 행사에 작년에 나왔었고 올해 또 나왔는데 날씨가 더운데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과 즐길 거리 많고 아이들이 또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야행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과거로의 시간여행인 만큼 제대로 차려입어야겠죠. 한복과 관복 체험이 인기 만점입니다. 멋있다. 입어보니까 신기하고 제가 사토가 된 기분이었어요. It looks super beautiful. Like I'm super happy to get the chance to wear it. It's really amazing. 해설사와 함께 걷는 야경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경상감영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와 계신 곳은 바로 경상감영이에요. 조선시대 때의 최고의 관청입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체를 다 다스리는 그러한 관찰사가 있던 곳이고요. 여기는 관찰사가 머물던 숙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청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과거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고 잠시나마 어린 시절로 돌아가 추억의 놀이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솜씨를 발휘해봤는데요. 잘하려고 하니까 더 긴장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붓을 잡으니까 손이 들덜덜덜 떨립니다. 그래도 꽤 괜찮게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단정 색깔 칠하기가 쉽지 않은 경험인데 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재미있는 추억도 하나 남겨가네요. 재밌는 추억뿐 아니라 추억의 간식도 맛볼 수 있죠. 어떤 건 크고 또 어떤 건 작고 크기는 엿장수 마음대로지만 맛만큼은 최고입니다. 맛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맛있어요. 어른들은 추억의 맛에 반하고 아이들은 귀여운 페이스 페인팅으로 소소한 추억도 한 장 남깁니다. 이제 경상감영공원이라는 이런 전통과 역사가 있는 이 공간이 정말 말 그대로 공원이라는 이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서 그 사람들의 공간으로 이제 개방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 있는 것 같고요. 해설사분 이제 설명도 듣고 해서 어떤 곳인지 이제 아이들이랑 듣고 나니까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더 보게 된 것 같아요. 낮에는 사실 좀 조용하고 사람이 별로 없다고 느껴졌는데 이렇게 조명이 켜지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낮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타트인 야외 공간에서 수준 높은 공연도 감상하고 우리 지역의 귀한 문화유산 경상가명을 좀 더 알게 돼서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는데요. 국악밴드 팀의 무대를 마지막으로 경상가명의 밤이 깊어갑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야경도 보고요. 멋진 공연도 보고요. 또 재미있는 체험도 했습니다. 보세요. 이거 등이 꺼질 때까지 실컷 놀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동훈 선배님도 같이 올 걸 그랬어요.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덕분에 잘 즐겼고요. 좋은 기운 받아갑니다. 경상감영공원은 문화유산이자 휴식공간으로 항상 넉넉한 품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멋진 야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가을밤, 경상감영공원 야행 어떠신가요? 저는 알제리에서 온 유스라라고 하고요. 지금은 강원대학교에 있습니다. 점점이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지만 가는 곳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 많고 사람 좋아하는 찐 외향소녀. 대학원생 유스라의 여름보다 더 뜨거운 유학생활 완주 기록. 그녀의 행복한 졸업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무더웠던 2024년 여름의 끝자락.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에선 학예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누군가에겐 학업을 마치고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뜻깊은 순간.
사회과학대에서 공부한 유스라 역시 오늘 당당히 석사학위를 받는 주인공 중 한 명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철학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제리에서 온 유스라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국제교류처 비타민. 곧 졸업이지만 현재는 강원대학교 다니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일찍부터 한류에 관심이 많았던 유스라는 2022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외 활동과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에도 앞장서며 열정적으로 유학 생활을 즐긴 그녀. 와, 대체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제리에서 5년 동안 생물학과 했거든요. 근데 저랑 정말 아예 진짜 어류, 완벽한 어류였어요. 그래도 석사까지 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박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아니요. 지금은 제가 원하는 전공을 하고 싶다 했어요. 좋아하는 걸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서였을까요? 캠퍼스엔 행복한 추억만 가득합니다. 제가 강원대 입학하기 전에 딱 한 달 전에 광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택시 타고 딱 저기서 내렸어요. 첫 발을 디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니 아쉬움에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제가 첫 수업에서 들었던 강의실로 지금 이동 중인데 문 제가 지금 방학이라서 수업은 없겠고 죄송합니다. 아유, 이를 어째? 이것도 추억이죠 뭐. 여기서 주로 공부 해왔습니다. 여기서 저랑 여기서 라힘이랑 같이 공부했어요.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때 여기서 막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찍 오고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아무 물건이 있으시면 놓고 바로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라힘이랑 한 2시 새벽, 2시 새벽 1시에 피자 시켰고 먹었어요. 네, 잘했죠? 국적과 전공은 달라도 유학 생활에 큰 힘이 되어준 입학 동기들. 강원대 삶을 정말 더 긍정적으로 만든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약간 상담을 줘요. 공부하고 싶어요, 박사로 아니면 일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돈 벌고 싶어요. 벌고 싶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약간 꿈 위에 있으니까 살아남기 우리 그 시험 기간 중계에서도 그 도서관에 만나고 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여기 고향에서 멀리 있으니까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유학생 다른 친구들 덕분에 좀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같이 만나면 너도 유스라 졸업식에 와요? 와야지. 초대 안 했어. 저도 안 했어. 뭔 소리야. 얼마나 이미 아마 1월에 초대했잖아. 이렇게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도 이제는 막을 내릴 시간. 졸업식을 앞두고 꼭 인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데요. 오케이. 네, 지도 교수님 만나러 갈게요. 바로 유스라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교수님. 그냥 같이 사진 찍고 싶었어요. 그럼요. 스승에게도 제자에게도 더없이 특별했던 인연. 헤어지려니까 아쉽습니다. 유스라가 졸업 논문 쓸 때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다 덕분이었어요. 잘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유스라가 합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유스라가 굉장히 다 아시겠지만 다재다능하고 또 학문적인 능력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여러 또 활동을 적극적으로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너무 어리니까 또 제가 원래는
이제 대학원으로 바로 뭐 사실 뭐 한국이 아니더라도 빨리 진학을 해서 학업을 이어가라고 처음에는 말을 했는데 아직 너무 이제 어리고 젊은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니까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더 공부가 하고 싶으면 이제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네 뭐 굉장히 다방면으로 미래가 창창하다고. 네. 남는 건 사진뿐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멋지게 남기기 위해서 은근슬쩍 패션에도 힘을 줬습니다. 와, 안녕. Thank you. 유스라의 졸업을 축하하러 곳곳에서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학교 하고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사람들까지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꽃다발 선물도 한아름입니다. 아유 넘친다 넘쳐. 손 하나도 필요한 것 같아. Thank you so much. Rahim, thank you. 요즘은 졸업 기념 현수막이 대세라죠. 유스라의 다양한 매력과 재치가 엿보이는 귀여운 현수막. 졸업을 축하하러 왔다가 웃음이 빵 터진 친구들. 역시 강원대학교의 해피바이러스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요. 그냥 한국 졸업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유스라 스타일이 엄청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ENFP잖아요. 원래 ENFP는 엄청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아 유스라는 진짜 긍정적이라서 친구가 엄청 많아요. 저는 한 100번째 친구인가? 그런가 봐요. 부산에서 왔거든요. 맞아요. 네, 이 친구 졸업식을 위해서 왔습니다. 유스라는 굉장히 진짜 안 해도 돼. 괜찮아. 뭐 욕할까 봐. 아니야. 유스라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니까 에이. 그런 사람들도 유스라한테 오는 것 같아요. 아, 아니야. 너도 진짜 좋은 사람이야. 특히 외국인 학생이니까 배경이 다양한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것들 배우고 그 사람들 약간 개인으로서만 아니고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에서 온 사회. 그래서 그런 것들 저한테 너무 제가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즐거웠습니다. 어느덧 학위 수여식에 참석할 시간. 지난 2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니 비로소 졸업인 게 실감이 나네요. 언론학 석사 유슬아. 석사 유슬아의 이름이 불리고 마침내 그토록 꿈꾸던 졸업증서가 손에 주어졌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성취감.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고맙다. 네. 그건 정말 저희 그 애써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 하고 싶어요. 이미 있는 것을 계속 찾기 그리고 계속 가기. 근데 그 이미는 아마 단순한 알바를 하면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NGO에서도 일하면서 찾을 수 있으니까 아직은 확실한 계획은 없는데 지금은 그냥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대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찾아온 유학생. 앞으로 또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질까요? 유스라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바다를 보는 게 소원이던 몽골 청소년들이 울릉도에 초대받았습니다. 투명하고 아름다운 물빛을 자랑하는 울릉도. 신비의 섬 울릉도에서 동해의 매력에 푹 빠진 몽골 청소년들. 그 특별한 여행에 동행해보실까요?
처음이니까 너무 재미있고 너무 떨려요. 많이 기대합니다. 죽은 바다 보러 갑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한국말도 야무지게 잘하는 몽골 친구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몽골 목사님의 도움으로 두 달여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영어와 한국어를 배우고 울릉도 여행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처음 타보는 여객선. 얼마나 떨리고 설렐까요? 몽골 청소년들이 울릉도 여행을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다도 없고 몽골인들이 한국에 와서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러 바다가 있었지만 우리를 초청해 주신 장군 선생님을 통해서 울릉도 왔습니다. 드디어 울릉도에 도착! 멀미를 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들 밝은 표정이라 다행입니다. 내리자마자 아름다운 선풍경부터 찰칵! 몽골에선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이국적인 풍경이겠죠? 자자, 어서 오세요. 울릉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울릉도 방문 첫날부터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짐을 정리하고 향하는 첫 번째 장소는 우리나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입니다. 직접 가보기 힘든 바닷속 모습과 생태 환경까지 전시관을 통해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곳이죠. 바다가 높은 곳은 이 중심 쪽에 위치한 아, 울릉도는 한국의 온도 계승이야. 독도가 있다. 그냥 온도로서 같이 높이가 거의 1000m. 아, 되게 온도는 한국의 온도는 몇 미터 그냥 천억이 되지 않습니다. 울릉도 독도 해양 생태관에서는 동해의 탄생 과정과 해저 지형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요. 동해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들과 울릉도 독도의 희귀 해양생물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눈으로 보는 것만큼 바다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도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겠죠. 그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바로 디지털 실감 영상관. 360도 입체 영상으로 바닷속에 들어온 듯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비인디를 이번엔 몽골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 길을 나서는 친구들.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가는 모양인데요. 이일선 목사 추모 행사에 초대를 받았군요. 준비를 하면서 사실 오늘 지금 오신 그 몽골 학생들이 우리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주 울릉도 사랑하셨나 봐요. 이번 행사는 울릉도 주민들을 위해 평생 의료 봉사로 헌신한 이일선 목사를 기리고 울릉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열린 문화제인데요. 몽골 친구들이 참석한 이유가 있다고요? 참석해 주신 우리 몽골 학생분들 우리 오늘 공연을 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울릉도에서 만나게 돼서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어로 배운 찬송가를 열심히 합창하는 친구들. 초대해준 분들을 위해 또 울릉도에서 만난 분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열심히 노래를 불러봅니다. 이어서 멋진 몽골의 춤도 선보였는데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며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сон пастрийн танилцуулганд ирсэндээ маш их баяртай байна. Тэгээд Монголоосоо бид нар ирээд дуу бүжгээрээ мэдлэгээ төшөөлсөндээ маш их сэтгэл өндөр байна. Тэгээд Исон пастрийн охин бидний урьж энд маш олон боловсралыг эзэмшүүлж олон хүмүүстэй танилцуулж агаад бас маш их баяртай байна. Тэгээд Өлгөндөн арал үнэхээр үзэсгэлэнтэй маш сайхан арал байна. Тэгээд Монгол усаа ч гэсэн Өлгөндөн арал шиг гоё хөгжүүлж шинийг хийж бүтээхийг хүсэж байна. Тэгээд Өлгөндөн арал хайртай шүү. Баярлаа. 울릉도의 첫날밤이 깊어갑니다. 밤바다의 풍경은 낮에 보는 바다와 또 다른 신비로움을 안겨주죠. 해안 산책로를 걸으며 처음 보는 밤바다의 풍경을 열심히 마음에 담아봅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선생님들도 흐뭇한 마음이시겠죠. 오늘도 만나 후크들이 울릉동 아랄달 북들이 일찍에게 Вау, энэ үнэхээр үзэсгэлэнтэй гайхалтай. Энэ далайг үзээд түүний дуу үнэхээр төгс гайхалтай энэ сайхан газрыг үзээд баярлж байна. Тэгээд бид нарыг энэ газар бас ирүүлэх боломжийг олгооч гэсэн И Чан Шил консорциумд бас маш их баярлаа. Бид нарыг энэ газар урьж авчираад хүүхдүүд маш олон гайхалтай сургалтуудыг сурсан. Тэгээд англи хэл бас солонгос хэл маш олон багш нар байгаа. Тэгээд тэдэндээ бүгдээрэнд нь маш их баярлаа гэж хэлмээр байна. Тэгээд энэ бүх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хамтран оролцсон бүх хүмүүстээ маш их баярлаа гэж хэлмээр байна. Баярлаа. 오늘은 조금 색다른 울릉도 여행을 합니다. 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울릉도를 한 바퀴 돌아볼 텐데요. 몽골 청소년들이 넓고 푸른 동해를 가슴에 가득 품고 동해처럼 큰 꿈을 키우게 되길 바라봅니다. 비와다 아라인 스테 비 인게 인체 달아 드르게 울릉도 달아 드르게 나도 운케 타타 바인 운케 거의 믿음직 ав진 өмнө нь Монголын далайдаа очихноос илүү мэдрэмжийг авч ийн үнэхээр гоё байла. Сая би энэ чинь ингээ хөлөө гаргаад суухад үнэхээр гоё. Халуун байгаа ч гэсэн миний хөлийг сэрэцүүлсэл үнэхээр гоё байла. Олма нам지 않은 울릉도에서의 시간. 돌아가기 전에 물놀이도 실컷 즐겨봅니다. 이게 바로 여름방학의 낭만이죠. 이야, 이건 짜장면 아닌가요? 물놀이 후에 먹는 짜장면 맛은 아마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이겠죠.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바다를 마지막까지 열심히 즐겨봅니다. 한국과 울릉도 생각할 적에 청년들이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국제 교류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학생들한테 한국어 그리고 영어 또 음악 그다음에 4D 창의과 과목들을 보충해줘서 그곳에서 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보완하게 해줬고 좋은 경험을 갖게 돼서 저희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울릉도를 떠나기 전 독도를 보지 않고 가면 너무 아쉽겠죠. 몽골 청소년들과 함께 독도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동해는 말할 수 없이 장엄하고 아름답죠. 우리 몽골 청소년들, 아름다운 울릉도와 동해를 오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